저 오늘 이거 보고 롤 시작하려고 합니다. 아, 진짜 원도 재밌게 봤는데 2는 진짜 기대 이상으로 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. 등장인물을 맨날 게임에서만 봤었는데 그 등장인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고, 앞으로 나올 아케인이 정말 기대되고 좋았습니다. 롤을 좋아하는 유저로서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. 안 보신 분들 진짜 후회할 것 같아요. 그때도 기대 이상이었는데 그 기대를 더 뛰어넘은 2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. 아, 그 정도였습니다. 맞는 말이에요. 아, 예술이다. 아, 이거는 작품이 아니라 예술. 아,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운드 트랙 너무 좋았고요. 애니메이션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라고 말하시는 만큼 보시면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아케인을 보면서 되게 많은 약간 감정을 느꼈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. 추천드립니다. 기다린 보람이 있을 정도로 쾌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첫 번째 봤을 때는 감동적이고 두 번째 봤을 때는 과몰입이 됩니다. 리그 오브 레전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런 시리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안 보신 분이라면 지금 넷플릭스에서 상영 중이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거래 타선이 없었다. 아케인 시즌 2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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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케인 시즌 2 화이팅!